안녕하세요. 소다맛 야생화입니다. 우와, 지금 저 담장에 있는 꽃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안 들어가고 지금 여기 건너편에서 지금 땡겨가지고 보는데 꽃들이 그래도 보이네요. 오,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건 나팔꽃. 미니 백이롱은 안지맹이라서 안 보이고 여기 키 큰 백이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건너편에서. 아, 메리골드도 이제 하나씩 피나봐요. 점점 노래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아주 제가 아침 일찍 왔어요. 오늘은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애들. 아, 점점 화려하지 않나요? 저 노란색 메리골드가 펴주니까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게. 그래도 이런 메리골드, 백이롱 요런 꽃들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버들마편초랑 백이롱이랑 메리골드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려해요. 진짜 저희 꽃밭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아, 너무 행복해. 드론 입구부터 이렇게 딱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달맞이 꽃이다. 너무 뜨거워서 제가 지금 우산을 썼어요. 너무 뜨거워서. 아, 여기 낮달맞이 지금 요거만 있고. 여기에도 쪽두리가 있구나. 여기 쪽두리 있고, 요게 러시안 세이지 허시 파파, 뭔 파파, 허시 뭔 파파라고 하던데. 여기 러시안 세이지도 제가 뽑아서 그루미네님 보내줬는데 요거는 이제 조그만 쪼꼬미가 있어가지고 걔를 심어놨더니 또 저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좋아요. 완전히 여기는 꽃길이에요, 꽃길. 아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예뻐라. 아유, 세상에. 버들마편초. 예쁘다. 여기는 지금, 여기, 주인 아저씨. 고추 딴 거예요. 엄청 많이 땄죠. 올해 고추가 잘 안 됐다는데, 여기 사장님은 저희 밭도 마찬가지지만, 풍년이에요, 풍년. 엄청 많이 땄어요. 아주 고추예요. 고추 풍년이에요. 올해 고추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병들이 와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풍년이에요 여기는. 아이고, 이거 보세요. 페랭이가 점점 얘네들이 이제 활기를 찾아가는 건가? 자기 계절이 왔나? 엄청 예쁘죠? 다 틀려요. 얘는 요런 색깔, 얘는 요런 색깔, 얘는 또 요런 색깔. 지금 세 가지가 요렇게 피고 있어요. 아유, 이제 저기 뭐지? 말복이 지났으니까 좀 더 이제 달라질까요? 어제 여기는 소낙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얘는 이 꽃들도 물을 흠뻑 먹었어요. 흠뻑 먹고 아침에 와서 제가 여기 풀 엄청 뽑아댔어요. 여기도 뽑고. 근데 이쪽은 아직 못 뽑았어요. 아주 여기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해도 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늘은 그만하려고 이제 그런답니다. 여기 보세요. 에케니시아 이렇게 한짝 폈어요. 이렇게 예쁘죠? 근데 조금 저는 진한 색을 원했는데 얘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그게 예쁘죠? 나름 괜찮아요. 진짜. 저 속에서 미스 페페는 여전히 꽃을 보여주고. 어머, 깜짝이야. 여기 보세요. 왕곰이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지금 범부채 이렇게 거미 왕곰이가 있어요. 거미가 지금 몸 벌레를 하나 잡아가지고. 저 보세요. 이제 씨앗을 맺고 있는 범부채. 꽃밭이 별 볼 게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부처꽃, 하늘바라기, 이렇게 부처꽃, 이제 에케네시아가 이렇게 피어주고, 지금 이제 미스린 가드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진짜 볼 게 없어요, 이제. 붉은 후룩스도 그렇고, 미스린 가드도 그렇고,
이제 또 다른 꽃이, 가을 꽃은 이제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은 여기만 예뻐요. 하늘바라기, 부처꽃, 에케네시아가 이제 쭉쭉 올라오고, 꼬리핀도 잘라줬더니 이제 새로 올라오고. 아이고, 얘가 이쁘죠. 멜란포디움. 아주 물을 훅쩍 해 먹더니 아주 그냥 신났어요. 신났어. 제가 계속 저 페트병을 여기다 엎어주거든요. 꼭, 얘는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봉숭아. 봉숭아도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또, 요 목마갈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우리는 자지간, 살 수가 없어요. 꽃들이.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갈 테면, 가라지. 누가 그랬지? 딸기맘이 그랬나? 갈 테면 가라지. 그래도 예쁜 꽃들이 여전히 있어요. 채송아. 아이고, 좋다. 그냥, 지금 오니까 채송아도, 아니, 지금 이제, 10시, 10시 반이 다 돼가는데, 아유, 예뻐. 그래도, 예쁜 꽃들이 있어요. 그냥 있는 꽃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비댄스. 얘는 완전히 폭풍 성장하고 있는 핑크색 비댄스. 푸른바하고, 여기도 지금, 요 꽃들은 월동되는 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겨울이면 다, 얘네들은 이제, 없어질 애들이지만, 꽃들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는 아직 안 폈네요. 조금 더 있어야 필 것 같아요. 네덜란드 채송아. 꽃페아. 꽃페아도 그렇고. 요거 보세요. 제가, 요거 집에 있으면서 얘가 꽃도 안 피고, 그래서 이제 꽃밭으로 나왔는데, 오, 지금 이제 어제 물을 먹어서 그런가 좀 파래졌네요. 얘가 빨개 썼는데, 지금 막, 이렇게 상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러게 하면서 그냥 있어요. 얘도 그냥 노지에서 꽃 좀 보려고 했더니 꽃이 안 피네요. 진짜 왜 꽃이 안 피죠? 꽃 보려고 여기다 내왔는데. 그리고 유리포스 얘는 올해 꽃 좀 보여주겠죠. 여전히 예쁜 배풍둥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주 그냥 여기 보면, 이 속에, 아유, 어디 갔냐. 이거 보세요. 요거. 백원이야. 목백원이야. 얘가, 그냥 요 속에서 계속 꽃을 피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찔레장미 여기도 하나씩 간간이 잊을만 하면 하나씩 요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얘가 나비수국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막 계속 새순이 올라오는 걸 막 잘라줬어요. 밥이 많아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꽃이 한 차례 피고 나서 필 게 없었나 봐요. 꽃이 안 피더니 이제 또 꽃 하나 요 물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꽃 물고 나오네요. 나비수국 진짜 푸짐하게 피워주면 꽃은 내 친구님 댁 보면 아주 나비수국이 엄청 이쁘게 피던데. 이제 또 꽃을 보여주겠죠? 어머, 이거, 흑술채. 흑술채도 또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서 요 꽃 물고 올라오네요, 요거. 이거 보세요. 제가 오늘 풀 다 뽑았어요. 여기 상추 있던 자리. 아이고, 진짜. 여기도 뽑고, 아이고,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상추 꽃이에요, 상추 꽃. 가지도 여전히 얘는 지금 늦게까지. 그리고 우리 고구마. 여기도 풀 뽑았어요, 오전 내내. 아, 진짜. 소담하면 힘들겠죠? 힘들게 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고구마도, 저는 이제 한구랑 있는데, 고구마 줄기도 오늘 땄어요, 처음. 이제 반찬을 해 먹어보려고. 가지는 주말이나 딸 게 있을 것 같네요. 여보세요, 풀 뽑아 놓은 거. 여기는 집이 제가 작년에 삽목해서 키우는 인동초가, 이렇게, 요거를
여기 위에서 이제 요 가지 요거는 요건 잘라내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요거를 내 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는 잘랐어요. 얘는 그냥 잘라주고 여기 보실래요? 아침에 어머 얘네 다 입을 다 물었다. 진짜 예뻤거든요. 이거 입을 다 물었어. 분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랑 여기 노란색만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핑크색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쇼츠만 찍었는데 아이 아쉽다. 보여드릴라 했더니 못 보여드리겠네요. 그리고 이게 자수정이거든요. 이거 우리는 자수정이 얘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긴 하는데 혹시나 꽃송이가 올라오나? 근데 얘도 꽃송이가 안 올라와요. 얘도 뭐 심어놓고 몇 년 돼야지 꽃이 피는 건가요? 이것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꽃을 기다리는데 꽃이 안 와요. 바늘꽃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절초이겠죠? 숙부쟁이는 아닌 것 같고 구절초이겠죠? 얘도 이제 어메 여기 쓰러져서 장미가 어떻게 아이고 아유 장미가 힘들게 끔박어 얘를 여기 갖다가 받쳐놓고 장미를 보호해야지. 아이고 대다. 이렇게 장미꽃도 계속 하나씩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또 여기 봉우리 맺혔네요. 아이고 대다. 여기 운난국화 하나름 된 운난국화는 어떻게 됐지? 막 난리났어요. 어제 바람 엄청 불면서 막 비가 왔거든요. 그랬더니 버들 마편초 여기 있는 거 저쪽에는 그래도 고춧대로 쓰러져서 괜찮은데 얘네들은 어디로 갈방질방 핸듯 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쪽으로 쓰러졌는데 그냥 냅두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별수국이죠? 이거 별수국인가 뭔 수국인가. 이건 화분에 있는 거거든요. 얘는 월동이 원예 수국이라 그래서 얘는 월동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화분에다가 항아리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도 막 이렇게 탔어요. 잎이 막 이렇게 탔는데 그러면서도 요 꽃이 보여주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게 별수국인가 장미수국인가 아무튼 예쁜 애인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겨울에는 얘는 들어갈 거라서 제가 이렇게 항아리에다 심었거든요. 진짜 올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꽃들도 엄청 힘들어요. 만대빌라 여기 있는데 꽃이 없네. 꽃이 이제 안 피는 건가? 만대빌라도 계속 꽃이 피던데. 이거는 애기 달맞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피면 끝없이 그래도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거는 또 이름 생각 안 나네. 어미나 풀 뽑다가 잘라버렸네. 갯모밀. 맞아. 갯모밀. 갯모밀도 계속 꽃이 피고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관아. 금관아도 계속 올라오면서, 어머, 요거 이제 씨 또 벌어지겠다, 이거. 씨 벌어지겠네. 그리고 우리 삼립국화는 그냥 이대로 있어요. 꽃 안 올라와요. 얘 꽃도 안 올라오고, 그냥 요 상태로 있어요. 얘도 뭐, 연도가 몇, 나이가 좀 먹어야 꽃이 피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건너왔어요. 안 오려고 했는데, 풀이 무서워서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왔어요. 왜냐고요? 요 꽃을 봐야 돼요. 요거 붙들려야. 요거 붙들려야 요렇게 피고, 요거 이렇게 많이 폈어요. 요렇게. 예뻐. 예쁘다. 여기는, 여기 풀이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다. 요거, 이게 뭐지? 솔잎 군개국도. 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땅이 이제 적응됐나봐요. 요거 보세요. 요거. 꽃범의 꼬리. 꽃이 이제 다 피워주면 엄청나겠죠? 아이고,
이제 옥수수 잘랐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건너편에서 보인 거예요. 얘네들 옥수수가 계속 가리고 있어서 안 보였었는데 옥수수 잘라지니까 이렇게. 오, 나팔꽃도 낮에는 꽃이 없구나. 나팔꽃도 이거 보세요. 낮에는 활짝 안 펴요. 얘도 아침에 핀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가 봐요. 여기저기 막 퍼져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 예쁘다. 요 꽃들 안 보고 가면 큰일 나죠. 얘는 뭐지? 얘? 메리골드 맞아? 아이고 예뻐. 다할리야. 드디어 다할리야. 안녕. 여기랑 분홍색. 얘는 뭐 이파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꽃이 이러지? 난 여기 들핀 건 줄 알았는데 얘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아닌데? 얘는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덜 펴서 그러겠죠? 드디어 꽃을 보네요. 맨날 똑같은 꽃.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식상할 수도 있어요. 맨날 그 꽃이야, 그 꽃. 그럴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예쁘잖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여우꼬리 맨드라미도. 어? 꼬리가 왜 내려가지? 여기는 아직 메리골드가 많이 안 폈네. 여기 이제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에어컨 시래기가 있어서 시래기에. 어머나, 봉숭아가 시래기 있는 데 있구나. 얘네들 힘들겠다. 어떻게 저걸, 저기를 좀 뭘로 막아야 되겠다. 시들시들 하잖아요 지금. 봉숭아가 겹봉숭아인데 힘들겠다. 아이고, 그냥 이제 한번 입맞춤 하고 가야죠 뭐. 왜 그 생각이 와요. 뭐가 풀이고. 다 풀이지 뭐. 다 풀이고. 꽃나무가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 오늘 여기도 해줄 날 했는데 아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 대박이다 대박. 그냥 언젠가 뽑겠죠 뭐. 이거 미역치. 미역치가 여기 또 꽃이 또 펴요. 이렇게 미역치. 아, 고구마가 어디까지 온 거야? 아휴, 아저씨는 고구마가 여기까지 왔나? 이제 오메 여기서. 꽃이 없어요. 얘는 언제 꽃이 필까? 안 펴지네. 얘는 제가 지난번에 벌개미치예요. 미역치가 아니라 벌개미치. 맨날 헷갈려요. 벌개미치 예쁘게 피고 있어요. 또 못 만나네. 아휴, 행여나 하고 왔는데 꽃 핀 애가 없어요. 누구마. 아유 예쁘다. 어쩔까. 여기를 물로 막아야 되겠다. 물 갖다 막아줘야 되겠어요. 짠짠짠. 여기 쪽두리가 있고. 쪽두리 계속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벌가무. 여기에도 벌개미치. 얘도 여우꼬리네. 여우꼬리 맨드라미네. 매력 있습니다 여우꼬리. 아이고 뜨겁다. 아이고 뜨거워. 아주 멋지게 잘 있는 안타나. 멋지게 한번 수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예쁘다. 이 아이들 드디어 여기 와서 눈맞춤 했어요. 이제 가야 되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이제 예쁜 꽃들과 눈맞춤 했으니까 이제 갈게요. 가야지. 어머니 기다리시네요. 고객님들 이제 막바지 더위니까요 잘 이겨내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